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사람? 네, 아무도 없죠. 감사합니다. 저도 기억.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예. 야곱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하세요? 네. 살짝. 네, 기억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헛속을 한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뭐라고 바꿨죠?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왜 그런 이름을 받았죠? 야곱이 그 이름을 받기 이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사람들과 겨루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기어코 자기가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맞아요. 아,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한 번 부르고 이기라. 아, 그건 주어진 이유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내 힘과 지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뭐죠 이거? 이런 어려운 거는 보지 말도록 합시다. 저도 몰라요, 뭔 말인지. 혹시 누명이란 단어 아세요? 네. 몰라죠. 왜 모르죠? 왜 보지도 않아요. 누명이 뭐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쁜 일을 했다고 억울하게 혼날 수가 있죠. 하지도 않았는데 혼나는 거예요. 그런 걸 누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억울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저 누명을 썼다고요. 이렇게 억울한 걸 누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억울한 적 없어요? 있죠? 네, 보이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혼나면 기분 좋나요? 화가 나죠. 억울해요. 그럴 때 여러분, 나중에 그럴 때 이 말 쓰세요. 전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기 마련이죠. 여러분도 겪었잖아요? 그럴 때, 누명을 썼을 때, 억울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요셉. 네, 요셉이죠. 요셉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어요? 요셉이란 억울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한번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요셉은 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억울하다고 하는 걸까요? 자, 요셉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야곱의 아들이에요. 1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집에는 몇 명 있죠, 형제자매가? 저희 집엔 2명이에요. 저랑 동생. 2명이죠? 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정말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어때요? 옷, 우와, 빨간색,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있죠. 네, 다들 화려한 색이네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옷을,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비싼 돈이 들어가야 했어요. 지금처럼 공장이 없잖아요. 정말 비쌌어요. 아무나 여러 가지 옷이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옷을 입지는 못했던 거예요.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거나 혹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나 겨우 입을 수 있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야, 부자가 왜 이렇게 많아? 다 부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보이시나요? 와우. 야곱이 위에 있는 형들을 제치고 비싼 채색 옷을 입게 되었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거든요. 이 형들이 요셉을 좋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어요.
아니 나도 못 입는 채색 옷을 요셉이 입었단 말이야? 요셉이 이 녀석 가만두지 않겠어.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 아직 그 전에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스포일러 하지 마. 그 전에 요셉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어, 뭐죠? 브로콜리인가요? 아니죠. 꿈속에서 요셉이 형들과 열심히 곡식을 모아서 묶고 있었어요. 요셉 벼이삭 아시죠? 그럼 뭐 곡식을 모아요. 그런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벌떡 일어서더니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한 거예요. 이상하죠? 이거 대체 무슨 뜻이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요셉도 형들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했어요. 어,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라고. 정말 순진하죠.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했어요.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뭐? 우리 곡식단이 너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고? 하,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나 보다. 우리를 다스리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에게 절을 하지.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반응한 거죠.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됐어요. 이게 끝이 아니죠. 요셉이 어느 날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부모님과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이 말을 듣고 나서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까. 네. 아버지 야곱 몰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다툴 때가 있죠? 네. 네. 형제,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아니면 언니, 오빠 다툴 때가 있잖아요? 네. 부모님과도 다툴 때가 있죠? 아, 자. 어때요? 때때로 밉기도 하죠? 네. 미워요. 네, 저도 동생하고 싸우면 미울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같은 가족인데 노예로 팔아버리고 싶나요? 아니죠.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요셉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찾아오지도 못해요. 멀리 떨어진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 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은 높은 사람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게 됐죠. 거기서 열심히 일했나봐요.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행히 주인의 신뢰를 얻었어요. 주인이 요셉을 좋아하게 된 거죠. 자, 모든 게 잘 되나 싶었더니 어떻게 되죠?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쁜 일을 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주인 몰래 둘이서 나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어린 애면 알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탁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걸 거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보디발의 아내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인 보디발에게 가서 누명을 씌운 거예요. 요셉이 나에게 나쁜 일 하자고 했어요. 보디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아니죠. 그냥 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나이도 훨씬 많은 형들이 그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요셉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은
주인인 보디바를 배신하지 않으려고 잘한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면서 복수할 날을 꿈꿨을까요? 나에게 힘만 주어지면 그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을까요? 그럼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억울한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찻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하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대요.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어때요? 막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펑펑 울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가야겠죠. 언젠간 갚아주고 말겠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누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었다. 여러분들 암송하시죠? 암송하신 분? 다 해보셨죠? 네, 1학년들도 암송하실 거예요.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죠. 네, 그것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슨 말 하나요? 예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하죠. 이런 것만 하나요? 우리가 억울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저런 일을 겪고 있는데 너무 억울해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아니, 자기가 억울한 걸 동네방네 알리면서 알아달라고 외쳐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상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뭐,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죠? 선생님, 한 칸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 힘으로 세상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면서 살아야 해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래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요셉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잘 읽었어요. 뭐라고요?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대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형통이란 말 아세요? 형통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모든 게 너무나 잘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어른들끼리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어요.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이 정말 형통했나요?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어서 어떻게 됐죠?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됐죠.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진짜 형통하고 잘 되려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아무리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노예로 있는 거죠.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이게 형통한 건가요? 감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볼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떨까요? 진짜 형통하고 잘 되려면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되고 또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통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이상하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어떤 사건이죠? 우리가 배웠던 거죠.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라고 했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야. 이거라고 했죠.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좋은 거면 좋다고 하고 인간들이 볼 때 나쁜 거면 나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 즉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걸 나도 좋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신 걸 나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모습은 어떤가요? 형통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형통하지 못한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형통하지 않아요. 집에 가지도 못하고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복수하지도 못해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형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형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스라엘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형통한 것인가?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갔다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뭘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네.
감옥에 아직 갇혀있는 요셉은 아직 전혀 몰라요. 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전혀 모르겠죠.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이어가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때 가서야 요셉은 비로소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하셨던 것은 나를 통해서 이런 큰 일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이구나. 요셉은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원망하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여러분이 암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처럼 우리들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요셉처럼 산다면 우리들도 모든 일에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야, 그게 무슨 형통이야? 이렇게 놀리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형통한 것이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